안녕하세요. 공산성에 방문하신 걸 환영합니다. 공산성은 2015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백제 역사 유적지구 중 하나로 문화발전이 절정에 이르렀던 백제 후기의 왕성 유적입니다. 공산성의 성벽은 2.5km 정도로 토성구간과 석성구간으로 구분되며 대부분이 석성구간입니다. 토성의 성벽은 진흙과 모래를 교대로 다져 쌓은 탄축기법으로 축조하였고 백제시대 토성으로 쌓은 후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개축과 보축을 거쳐 석성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공산성은 백제 웅진 시기의 왕성으로 금강이라는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축조되었으며 산성 내부에 왕궁과 주요 시설 등이 확인된 독특한 유적입니다. 왕궁 부속 시설지는 공산성 내부 북쪽의 금강변에 위치한 계곡 사이의 분지로 산성 내에서 가장 넓고 평탄한 곳입니다. 백제시대 건물지, 축대, 계단지와 도로, 저수시설과 배수로 등의 유구가 확인되었으며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공간을 구획한 후 각각의 대지에 건물을 축조한 모습입니다.